이데일리 온 전문가들이 전해드리는 알파 공략주 시간입니다. 오늘은 브래피 전문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까?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나요? 네, 퍼닉 시스템입니다. 이 회사는 OLED 장비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로서 300mm 웨이퍼 양산 장비를 생산한 유일한 업체입니다. 소형 OLED 집착기 시장에서는 전 세계 1위, 중소형 집착기의 경우는 약 8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죠. 바로 XR 때문인데요. XR은 실제 현실을 가상 공간에서 재구현하는 기술로 게임, 엔터테인먼트뿐 아니라 의료기기나 전자상거래 등 광범위하게 사용이 가능한 기술인데 내년 초부터 글로벌 기업들의 XR 기기 출시가 예정되어 있어서 그 주가에 영향을 주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애플이 중국의 제조업체인 페가트론을 생산업체로 내년 3월부터 XR 헤드셋 대량 생산에 돌입해서 4월에 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 9월 리얼리티 1이라는 상표를 등록해서 출시가 임박했음을 시사를 일단 했죠. 초기 공급량은 70만에서 80만 정도로 추정이 되고 가격은 $2,000, 약 뭐 275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팀쿡 CEO는 애플의 XR 헤드셋은 새로 인터넷 시대를 대비한 애플의 야심작이 될 것이라는 발언을 했죠. 이 발언 자체가 XR 시장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국내 기업으로는 삼성전자가 있죠. 일단 전시력자 보호 기술이 적용된 가상현실 기계인 릴루미노의 제품 출시를 기점으로 삼성전자의 VR, AR, XR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릴루미노 글래스는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저시력자들의 시각 보조용 의료기기인데요. 안경에 탑재된 카메라가 이미지를 스마트폰으로 전송하고 스마트폰에서 이미지 확대 및 축소, 윤곽선 강조, 색상 대비, 밝기 조정, 색상 반전 등을 거쳐 안경으로 전송하는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1급에서 6급의 시각장애인들이 사물을 보다 뚜렷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으로 현재 유사 제품의 1,000만 원 이상의 가격을 크게 낮춰 대중화를 앞당길이라 판단해 주면 됩니다. 앞으로 350조 규모로 성장할 XR 시장에서 중국, 미국 기업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도 시각보조용 의료기기인 릴루미노 글래스 출시 기점으로 XR 제품을 출시하리라 판단이 되며 XR 기기의 핵심인 증착 장비를 제조하는 동사의 수혜가 가장 크리라 판단이 됩니다. 가격 전략으로 손절가는 14,500원, 급가는 23,000원으로 잡겠습니다. 네, XR 시장 확대의 수혜가 예상되는 선익 시스템 알파 공략주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